사실은 뭐 설치 어디 가든 설치는 사실 뭐 두근거리고 또 하고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환경이 됐을지 너무 기대가 되면서도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어떻게 뭐 잘 사용하실지 뭐라는 거야? 네, 잘 해내겠습니다. 두근대는 거 맞아요? 아, 엄청 두근댑니다. 드디어 이렇게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이 업체를 설치하러 가게 돼서 조금 두려우면서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박지현 대리입니다. 저는 서비스팀 오동환 대리입니다. 어? 대리 됐어요? 네, 제가 또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대리를 달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오늘 이제 스매팅 업체 가서 대표님 뵙고 이제 설치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배관 타공이라든지 전기 부분 이제 좀 잘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확인하고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막 이제 스매팅 커피 도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사는 갔다 와서 전기랑 화공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저는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업체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네, 보다 보니까 또 딱 위치하신 곳에 정확히 네, 전기라든지 뭐 타공이라든지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순조롭게 네, 보긴 했는데 이게 너무 대충 보이는 것 같지만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마침 대표님 생신이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일 선물 기념으로 언박싱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네. 박수 쳐주세요, 다들. 대표님 오늘 생일인 거 혹시 아세요? 아, 당연하죠. 저는 모든 대표님들의 생일을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일인데요? 오늘 대표님 생일이세요? 네. 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세븐 엑스머신을 생일 선물로 드리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좀 설치를 해드리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엑스를 생일 선물로요? 아니 그럼요. 또 그만 선물이 없죠. 수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전 답사 이후로 또 네. 처음 뵙는데 오늘 이렇게 뒤에 이제 로스터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한번 저희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개인적인 네. 소개와 이 스멜팅 커피가 어떤 공간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물레동에서 스멜팅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박주혁이라고 합니다. 2021년 4월 1일 날 오픈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추가하는 거는 이제 물레동에서 동네 로컬 카페가 되는 거를 이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실 때 혹시 납품을 바꿔봐야겠다라고 느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 이제 매장이랑 이제 로스팅을 같이 병행하기에는 약간 이제 무리가 많겠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공간 스페이스 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납품을 받기로 했고 그렇게 납품을 좋은 기회로 받으시다가 네. 더 좋은 기회로 이번 저희 콘텐츠에 네. 지원을 하시게 됐는데 네. 뭐 로스팅을 하기 결심하신 이유나 아니면 네. 신청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정말 우연찮게도 인터넷에 거기 블랙워터 이슈에서 그걸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고 야 이런 기회가 설마 그래도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뭐 도와주셨고 선정이 돼서 이런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표님 생일날 그만 선물이 없죠. 스트롱홀드와 함께 로스터리로 탈바꿈을 하실 예정인데 6개월간 진행하면서 목표나 아니면은 뭐 포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제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온도를 한번 볶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 진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을 이제 방향성을 이제 잡을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뭐 꼭 단순히 로스팅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롱홀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와주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실 것도 같고 조언도 해줄 것 같아서 그게 사실은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잘 부디 탈바꿈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일단은 설치는 다 끝났어요. 네. 네, 저번에 사전 닫았을 때 와서 전기랑 조금 말씀드린 거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순조롭게 잘 끝났고요. 저는 일단은 설치는 마무리했으니 이제 하시면서 청소해야 될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 예,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일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바삐 나오느라 제가 네,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인사해주세요. 아,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해주세요.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앞으로 좀 열정적으로 잘 사용을 해주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피드백을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설치가 잘 됐고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생일을 제가 선사하지 않았나. 오늘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니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그 스트로몰드를 정말로 잘 사용하는 달인분을 한번 모시고 대표님에게 간단한 로스팅과 저희 머신을 잘 사용하는 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다음 화도 기대하려고! 민망하지 않아요? 별론가? 일어날까? 기대하려고!